선생님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 세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딸랑딸랑 여기는 부천. 제가 엊그제 중국에 이제 구독자분이 들어왔어요. 한 2시간을 이제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길게 통화하기가 어렵다, 빨리 끊어달라 해도 계속 이 세계에서 너무 궁금해하시는 거야. 네. 그냥 사방팔방에서 목이 찢어진다니까. 어. 목소리가 그냥 제대로 안 나와요. 고통스러워요. 네. 말을 이렇게 많이 하려면. 하루에 뭐 통화량이 거의 한 7, 8시간 되시죠? 더 되죠. 더 되시죠? 저는 거의 전화기를 갖고 살아요. 아. 거의. 왜냐면 거의 먹을 시간, 말할 시간. 어쩔 때는 4-5시간도 이렇게 물 안 먹어 못 먹고 떠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잠깐이라도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럴 생각 없어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겹쳐서 보니까 너무 힘들죠. 저는 그리고 저는 저랑 인연을 한번 맺으면, 네. 그다음부터 오는 전화는 삼성료를 절대 받지 않아요. 저랑 인연 맺으면 10번이라도 그거를 다 제가 대답을 해줘야 돼. 아니, 안 하면 불편해요. 그래서 저 깨병은 안 돼요. 근데 보통은 상상도 그래요. 다른 데는 뭐 전화도 잘 안 되고 어쩌고 하는데 선생님은 문자만 남겨놔도 그렇게 전화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실시간이 없어요. 돈 버는 실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응해 줘야 되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도 고생해서 나한테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거 하나 힘들다고 대답을 못 해주고 그러면 너무 잡을 끈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만큼은 뭐 목숨 걸고 지킵니다. 나를 일단 신뢰했다면 끝까지 놓지는 않죠. 네, 그래서 좀 힘들긴 하지만 살은 안 빠져요. 예, 살이 안 빠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앉아 있잖아, 쟁에. 네. 근데 이렇게 먹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아요. 근데 운동량이 별로 없어요. 아. 근데 또 일은 또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들만 먹어, 감각 없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살은 제가 요즘 살이 한 3kg 찐 것 같아. 걱정돼 죽겠어. 감독님, 오늘은 제가 양력 12월 소띠에 네. 대한 운이 어떤가 좋은지 한번 말해보고, 자, 소띠의 전체적인 운이 어떤지, 이제는 좀 있으면 몇 년을 넘어가는데 월수전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마침표를 칠 것 같아요. 근데 하루론 반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것도 조화를 하는 거는 남들은 죽고 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루론 반 몇 번 고르고 말았다 이런 형국이고요. 그냥 두레박이 그냥 자기 위치를 못 찾고 거기서 둥글둥글 끌기만 하는 현상도 있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두레박이 원래는 딱 물속에 들어가서 제자리 있어야 되는데 공이 가고 둥글둥글 도니까 그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봐도 좀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지갑을 보면 그래도 늘상 나 많지는 않지만 지갑이 가는 하지만 얕지만 그래도 나 쓰고 보면은 그래도 조금의 캐시팔도는 남는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됐어도 시급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한테는 날벼락이 안 떨어지나요? 아우 무서워요. 뭐 이런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대로 괜찮았다, 이렇게, 큰 이유는 없었지만, 자잘한 거라도 해서 먹고 살고, 내 가족들, 이렇게, 침울한 일 없고, 오늘, 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죠? 우리 가족하고 없고, 그래서 만족한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26세, 아직은 나이가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 돌고 내 문제가 아니었거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머리 아플 적에 시키고 놀고 말았는데 이제는 독단 상황에서 내가 최고이냐 이렇게 돌아보세요가 아니라 그냥 잘해보세요. 그래서 뜸바질하면서 살기 괜찮은데 게으르기가 끝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땡긴 얘기가 바구마구 들어와서 왜 그러냐면 부모님의 성화에서 부모님의 국선에서 나에게 조금씩 그걸로 돈이 들어오면서 너 이걸로다가 공부나 열심히 하거라. 그러면 내가 네가 흥민양구에서 그때 보자. 그러면은 나는 속으로 아버지 내가 꼭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궁극적인 계획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그리고 우리 전필정세를 그리고
일심연로 양형으로 모두 8월쯤을 해보자. 소리나는 일은 아예 없겠다. 뭘 해도 과감하게 그를 붙어보도 되고 해봐도 되겠다. 그리고 후정물증이 어떠냐 싶고 나면 똑같이 살이 보이는데 그냥 후정물증이면 냄새만 안 나면 되고 얼른 닦거나 내가 적시듯이 닦아내면 되는 거고 쇠물은 쇠거니까 기분이 좋은 대로 그냥 흥흥 하는 건 되는 거니까 처해진 대로 자기는 적응해서 이렇게 다 해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50세 직출생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자, 50세라 하면은 이제는 한고비가 넘었습니다. 나이가 반이 딱 꺾였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해서라도 내가 자신감이 있어서 해볼 텐데 올해는 운수가 그래도 살아오니까 그래도 지적지적은 했어도 큰 저도 손해는 없었고 이문이 한번 딸랑 있었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여지 버텼으니 그래도 항송하여이다 그래요. 오늘은 어떤 분이 점사를 봐주시길래 이런 말을 계속 하시는지 제가 말하기에는 친해 사람들 따라합니다. 항송합니다. 그러면 궁궐에서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내가 중전이 된 기분이네. 자, 개체생들이 나쁘게 말해서 전라도 말로 누자고가 좀 없어요. 전라도 말로 누자고건 모르면 말고 그 누자고가 좀 없고 셈이 빨라. 자기 것부터 빨리 챙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래도 올해는 이것저것 나눠서 쓰자. 남들 배고플 때 나는 배불 적이 많았더나. 그래서 나는 너한테 이렇게라도 이렇게 많이 먹고 할 수 있도록 내가 집어주마. 마음도 넉넉하게 배려를 해주는 형국이네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줄타기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줄타기 하면 줄이 언제 끊길지 모르고 줄을 잡아 당기다가는 뚫어지면 나 떨어져 죽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줄타기가 쇠로 쇠는 봉 같은 쇠는 안 끊어지잖아요. 이제 다리가 좀 번데 힘이 없으면 무섭잖아요. 쇠로 된 거는 자신감 있게 뛰어서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니 이제는 떨어지고 말 것도 없고 매달려서라도 갈 형편이니 내가 노력하면 노력하는 대로 내가 공을 만날 수도 있는 운수라서 내가 조각문이었던 게 사자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62세는 아이고 이제는 62세는 지나간 사람들이 나 할머니야 그러나 집지도 할머니라 하기에는 너무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근데 60세들은 약간 조금 뭐가 우울한 게 좀 많이 좀 오래 좀 있었어요. 있었고 문서 때문에 좀 속 썩이는 것도 있었어요. 문서 때문에. 근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내 거는 아니다 싶어서 과감하게 포기를 했더니 이제 보니까 내가 신경 편한 게 남의 거를 괜히 욕심부렸다가 과감히 간제 걸리고 그러면서 쑥스러우니까 이제부터라도 나는 내 거만 알차게 보고 살겠다. 그러면 어디서 어떤 내과에서 뭐가 떠나나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무바퀴 같은 게. 그래서 그걸 허학도 내가 들어봤더니 거기는 금보화가 있어요. 너가 이거를 일시적으로 보배처럼 삼고 네가 산다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사를 하라고 돈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만든 사람은 어딘가 이렇게 돈을 구해서라도 아니면 누가 생각지도 않은 데서 나를 유착하면서 돈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되게 12월 달에는 본인이 계획을 안 했어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우리 항상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덤비지 못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너나 나나 그렇게 다 난리 나죠. 그죠? 운수 있는 사람 돈 벌고. 이는 또 내가 봤었던 이제는 빠꿈살이, 전라도에서 난 전라도 여자라고 빠꿈살이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바라지게 내가 뭔가 물건 하나 치고도 펑펑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